악플과의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자, 특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잖아요. 그만큼 악성 댓글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작년 말에 다음이 연예 뉴스 댓글란을 폐지했고, 자, 올해는 네이버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네이버가 새로운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바로 이용자들의 뉴스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을 단 계정을 클릭하면요, 마치 SNS처럼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설정한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도 뜨고요. 어떤 댓글을 몇 개 달았는지도 다 뜹니다. 작성한 댓글 목록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 때문일까요? 댓글 이력 공개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에 이용자가 스스로 삭제한 댓글 수가 전날보다 20% 넘게 많았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작성한 댓글의 개수도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댓글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악성 댓글 달지 맙시다. 네, 여러분, 가을 코스모스 입학식 상상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현재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랑 일본, 호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연기되자 우리나라도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개학이 늦춰지면 학사 일정이 변경돼야 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9월 학기제 이슈,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1997년 교육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 이후로 몇 차례 검토했었지만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자, 일부에서 9월 학기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다시 공론화가 된 겁니다. 가을 학기제가 도입되면 사회적 혼란 때문에 12년간 최대 10조 원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애매한 봄방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와 학기가 같아지니까 유학생과 외국 교수 유입이 원활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신학기제는 4월 6일 개학 시기 문제와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청와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9월 학기제가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킬링타임용으로 추천하는 영화가 뭔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일사F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